41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두개 찾으랬는데요. 여러분 좀 어려웠죠? 1번과 4번 되겠습니다. 1번 뭐가 틀렸어? 자, 써가 see의 과거형 지각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to stand, to를 쓰면 안 돼요. stand 또는 standing 했어야 되지. I saw her stand at the door. 나는 보았다. 그녀가 문에 서 있는 것을. 일어서도 아니에요. 서 있답니다. stand의 기본 뜻은 서 있다. 자, 4번. David felt the waves touched his feet. 예, feel의 과거형이죠. 지각동사. 목적어 waves,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ing 써야 되는데, ed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자, wave는 파도입니다. 파도. David는 느꼈다. 파도들이, 파도가 그의 발을 터치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할 만하시죠? 예. 2번과 3번 빨리 보겠습니다. Let's watch. 지각동사입니다. 봅시다. Ally swimming in the pool. Ally가 수영장에서,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을 좀 봅시다가 되고요. 3번. She heard someone call her nickname. 닉네임은 별명이에요. 별명. 그녀는 들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별명을 부르는 것을.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 맞죠? 5번. They got up. When he smelled the food burning. 자, burn 나오면 사물이라도 동사 원형이나 ing 쓴다고 그랬죠. got up, get up의 과거형이죠. 그들은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했을 때? 그가 냄새를 맡았을 때. 지각 동사이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음식이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을 때, 그들은 잠에서 깨어났다가 됩니다.